정의당하고 손잡고 연동형,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만든 다음에 또 위성정당 만들어서 정의당 뒤통수친 민주당 아닙니까? 이 사람들 말 믿을 수 있습니까? 더구나 대통령 선거 열흘 앞두고 이런 소리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?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? 폐색이 짙어지니까 이제는 대통령이 임명할 국무총리도 180석 가지고 있는 국회가 추천해야 되고 또 국회가 임명동의해야 된다고 합니다. 임명동의는 헌법상 제도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언제 자기들 민주당 정권 때 총리 야당에서 추천했습니까? 선거에서 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작년 9월부터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사건을 덮고 수사를 안 하니까 특별검사를 하자 그랬죠. 계속 덮었죠. 이 180석의 민주당이. 어제 TV토론 보셨습니까? 어제 이재명 후보 뭐라고 그럽니까? 특검하자고 달려들죠. 참 어이가 없습니다. 아, 이제는 정권이 넘어가니까 이제 검찰이 정신 차려서 수사를 할 것이고 자기들이 국회 권력 갖고 특검 좌지우지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? 좋습니다. 특검이든 뭐든 진상만 제대로 밝히면 저희는 대찬성입니다.